한 대에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벤틀리입니다. 올해 들어 5달 동안 878대가 팔렸습니다.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포르쉐는 2배, 람보르기니는 4배 더 많이 팔렸습니다. You can see how Korea is performing into the Asia-Pacific market. So currently, Korea is the eighth biggest market for Lamborghini worldwide. 코로나 3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제로금리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같은 자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무주택자와 다주택 사이 자산 격차는 지난 4년간 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쏠림도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플랫폼 기업 매출은 네이버 1.2배, 카카오 2.3배, 쿠팡이 3.6배, 배달의 민족이 5.2배 뛰었습니다. 은행들도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은행처럼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상생기금 형태로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거기 노동자들과 이런 좀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자발적 노력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물가와 금리가 뛰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선진국들은 증세에 나섰습니다. 횡재세, 전쟁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들을 돕자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 등 13개 나라가 이미 횡재세를 걷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핀란드 등 5개 나라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자 증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0.01% 최상위 부자들에게 현재 20%인 자본 이득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For most Americans, the last few years were very hard, stretching them to the breaking point. But billionaires and large corporations got richer than ever.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줬습니다.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감세에 더해 경기까지 꺾이면서 지난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금이 34조 원 정도 덜 거쳤습니다. 네가 열심히 돈 번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 번 거를 조금 사회에 좀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 재정을 좀 축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해 정부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 지금. 빚을 내지 않고 돈도 쓰지 않겠다는 정부. 그러는 사이 빚더미에 오른 건 가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지나치게 불평등 양극화 심하고 부동산하고 사교육 기반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 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정책이랑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 3년, 누군가는 이 위기에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실직했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또 닥칠 팬데믹에 대비하는 일. 코로나는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뭐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들 또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가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38개 나라 가운데 36위. 한국보다 복지 비중이 낮은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 두 나라뿐입니다. 이게 닥쳤을 때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런 그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뭐 정부를 신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개인이 이제 이 위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이 위기 대응으로 인해서.